문장이 읽기 연습 시작. There are very string string 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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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ange strange Yuki. 네? 읽기 다시. 아. There are very strange. 저기 뭐지? Laws in the United States. AW가 뭐 된다? 아. O 된다, O. 네. AW가 O. 그러면 L하고 합치면 여기까지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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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ws. Laws. There are very strange laws. There are very strange laws. In the United States. In the United States. Okay. 그래서 strange는? Strange는 이상한. 그러면 strange laws는? 이상한 법. Okay. 법이 한 개가 아닌 것 같네. 수가 붙었네. 법들. Okay. 그러면 in the United States는? 미국에서. Okay. 그래서 문장의 뜻은? 어 그것들은 어 이게 데이로 보이는 모양이지? 어, 내가 맨날 얘기한다 데이하고 데어하고 다르다고. There are 단어에 나옵니다. 어 이거 몇 번이야? 네? 지금 하는 게 몇 번이야? 저요? 잠시만요. 내가 하는 게 빠르겠다. 91. 91. 아, 91, 92. 대열아, 대열이 이제 하도 많이 해서 이제 뺐네. 대어라, 대어리즈 무시하게 해갖고 이제 뺐네. 이게 무슨 뜻이라면서 배웠어? 대어라. 대어. 어 가까이 있는 여러 어? 개. 가까이 있는 거 한 개는 영 우리 말로 이것이라고 할 테니까 영어는 디스고. 네. 어 가까이 있는 여러 개는 우리 말로 뭐라 그래? 어 이것들. 이니까 영어로는. 디스. 멀리 있는 거 한 개는 우리말로 뭐라 그래? 그 뭐라 그래요 우리말로? 뭐 저기 저 물건을 가리키고 싶어 이렇게 가리키면서 뭐라 그래? 어... 가리키면서 뭐라 그래? 저를 가리키면서 야! 좀 갖고 와 이러잖아. 좀 갖고 와. 그래! 그래서 이건 뭔데? 이제 좀 알자. That. This, that. This, that. 수업 번 한 것 같다. 어? This,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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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This. 저거, 저거, that, that, that. 멀리 있는 거 여러 개는 우리말로 뭐라 그래? That. 아, 저것들. 이건 뭔데? There. 응? Those. Those. 읽어봐. I got. There. 이건 뭔 뜻이었어? I go there. 나는 그곳에 가다. 이건 어떤 멀리 있는 장소를 얘기하는 거라고. 저기 저기 이런 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말이야. There는 어? 근데 there가 저기에 라는 뜻도 있지만 어? 1번 뜻은 저기에 there의 첫 어떤 단어가 뜻을 한 개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의 뜻을 갖고 있는데 there는 저기에 라는 뜻도 있지만 읽어봐.
There is a book on the desk. desk. There is a book on the desk. 이건 뭔 뜻이었어? 대리 is a 북이 뭔 뜻이래? 책이 있다. 응? There가 거기에란 뜻도 있지만 there가 be there is 처음 봐요. 어? 20번 넘게 봤어. There is. 어? 뭐가 있다고 여기에 there는 아무 뜻도 없다 그래서 there가 be 동사의 두 가지 뜻은 뭐하고 뭐가 있다 그랬어? 비동사의 두 가지 뜻 am, is, are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뜻 이다 그래 그래서 여기에 is가 이 뜻이야 어북은 이 뜻이고 그럼 얘는 아무 뜻도 없이 있는 거야 그냥 그럼 무슨 의미로 여기 있냐 지금부터 뭐가 있다라는 얘기를 할 거예요 원래 there는 거기에 란 뜻이지만 there가 비동사랑 같이 사용되면 아무 뜻을 해석하지 않고 거기에라고 하지 않고 그냥 있다 하나의 책이 책한 권이 있다 그러면 이런 얘기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 책한권 있을 때는 There is a book on the desk인데 책이 두권 이상 있을 때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아, 예, 안녕하십니까. 읽어보세요. There are books on the desk. 여기에 there is나 there are 위에 문장, 밑에 문장 공통점은 다 뭐라 그러고 있어, 지금? 뭔가가 있다란 얘기를 하는 거 똑같아, 지금. 근데 차이점은 뭐야? 위에 문장하고 밑에 문장하고. 그 물건이 여러 개 있는 거랑 관계를. 그럼 여기는 왜 there is를 써야 되고, 여기는 왜 there are를 써야 되는 거야? 여기 왜 there are 써야 돼? 북스, 앞만 길어봤자 뭐야? 그것들이 있다 아니야? 응? 북스 안만 길어봤자 is야 이게? 아니야. is에 대해서 얘기해봐. is에 대한 얘기 좀 해주세요. 뜻은 뭐고? 그것이고. 이시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뭐야? 이스요. 어부 안만 길어봤자 뭐야? 이시랑 같이 쓰는 비동사 뭐야? 이스요. 그래서 책이 한권 있다 그럴 때는 There is a book 하고 북스는 안만 길어봤자 뭐야? 독스. 안만 길어봤자 뭡니까?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3인 왜? 이제 좀 익히세요. 데이하고 데얼하고 디스하고 데트하고 그렇게 똑같아 보입니까? 응? That, this. 뭔가 가리키는 거. This, that. These. Those. 이것들 these. 저것들 those. 이것 this. 저것 that. 그다음 가까 뭐 안만 길어봤자 했을 때한 개면 it. 남자 한 명이면 he. 여자 한 명이면 she. 응? 그리고 여러 개면 그때부터는 they, there가 아니고 they. 응? 표정이 뚤레뚤레한 표정이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there are가 왜 왔느냐? 법이 하나야, 여러 개가지? 여러 개요. 그러니까 한 개가 지금 이 표현이 이상한 법이 한 개란 말이야, 여러 개가 있단 말이야. 여러 개. 그래서 there are 문장을 시작하고 있고 there의 원래 뜻은 이런 뜻이 원래 뜻인데 그런데 there가 비동사랑 쓰이면 얘는 아무 뜻도 없고 거기에라고 하면 안 되고 그냥 매우 이상한 법들이 있다. 그럼 대어는 도대체 여기 뭐 때문에 쓴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말하는 버릇 중에 뭐가 있다라는 얘기를 처음 상대방한테 하고 싶을 때는 아무 뜻 없는 대어를 쓴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도 했어. 정민이가 영어는 아직 잘은 못하지만 외국인이 막 지나가는데 그 사람이 There is, there are 막 이러면서 막 걸어다니고 있어. 응? 그러면 정확하게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뭐라 그러면서 돌아다니는 거야. There is, there are 그러면 뭐라 그러면서 돌아다니는 거야 그냥 그 사람이. 뭐가 있다. 뭐가 있네, 뭐가 있네 이러면서 돌아다니고 있는 거야 라고 했잖아. 근데 갑자기 자민이 쳐다보면서 Is there? 해. Are there? 이래. 그 사람 뭐라 그런 거야? 있냐? 뭐 있어? 여기 근처에 뭐 있어? 라고 묻는 거겠지. 응? 그럼 얼른 도망가면 되겠지. 도망가지 말고. 그 다음 문장. In Wisconsin, people can kiss inside of train. 잘 읽었어. In Wisconsin, people can kiss inside the train. 뜻은? 위스콘신에서 사람들은 키스하면 안 된다. 키스하면 안 된다. 키스할 수 없다 같은 뜻. 기차 안에서.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한 다음에 A train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근데 inside the train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어디?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우리말로 뭐라고 묻겠어? 영어 순서대로 우리말 얘기해줘야 돼? 어디에? 어디에서 사람들이 키스할 수 없니? 이렇게 묻겠지? 네.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ere? 여기야? Where can people kiss? 이렇게 묻겠지.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re can't people kiss? Where can't people kiss? 했더니 people can't kiss inside a train. 네, people's 아니야. people은 s를 안 붙이고 여럿이야. 네. people's 아니야. people이야. 잘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문장. In West Virginia. V O R VAR VAR G C Ni A West Virginia West Virginia You? Virginia. You smell like onions. In West Virginia, you smell like onions. 뜻은? West Virginia에서 너는 양파 냄새가 난다. smell like 단어 할 때 했고요. 무슨 뜻? 그 냄새 무슨 냄새 같다. 오케이. 스멜의 뜻은 스멜 냄새 난. 냄새란 뜻도 있지만 냄새 나다란 뜻도 있고 여기선 냄새야, 냄새 나다야. 냄새 나다. 무슨 시야? 어떤 시? 냄새 나다라고 해놓고 다시 아니야 다시. 하다시. 여기 like는 무슨 뜻? 뭐뭐처럼. 오케이. 뭐뭐처럼 뭐뭐 같은 양파 냄새 나는 것 같은 냄. 양파 같은
양파 같은 냄새. You smell의 뜻이 너는 냄새가 난다고요? 네. Like onions가 양파를 좋아한다가 아니고 양파와 같은. 그래서 you smell like onions 합쳐서 양파 같은 냄새가 난다. 네. 오케이. onions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그러면 우리말 질문 만들기 무엇을 무엇 너는 같은 냄새가 나니? 너는 무엇과 같은 냄새가 나니? 영어 표현? What? 보셨냐? What do you like? I smell like? 그래.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 you smell like? 아 참, 이거 선생님 좀 잘못했다. 예? Yeah. 이렇게 물어야지. 아. My. My? Me. 니? 아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 I smell like? What do I smell like? 했더니? You smell like onions. 오케이. 누가나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두. smell의 뜻이 뭐라고 여기서? 냄새 난. 다. 냄새가 나다. 오케이, 계속해서 So you should not go to school. So you should not go to school의 뜻은? 그리고 그리고? 이게 end야? 네? 이거면 그리고겠지. So 또한 to야 이게 또한 역시 also? also 또한 역시 그래서 너는 갈 수 없다. Can't 뭐야? Should의 뜻이 뭐였어? Should 할 수 있다. Can이야? Should의 뜻이 뭐였어? 안녕. 뭐였지?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양념씨였잖아. can은 할 수 있다. will은 할 것이다. should는 해야만 한다. 근데 거기 not이 들어갔어. 해서는 안 된다. 해서는 안 된다. 뒤에 보호가 있으니까. 너는 가서는 안 된다. 그 학교에. 여기에 더가 있습니까? 그 학교에 오케이. 그래서 라는 말은 뭐를 줄여놓은 거야 우리말로? 양파 같은 냄새? 누가 양파 같은 냄새가? 내가 양파 나는 냄새가 나는 양파 같은 냄새가 나서? 그렇죠. 나서 나기 때문에 그러면 얘도 영어로 똑같이 고쳐주면 Because of 여기 안 쓰고요. Because you smell like onions. 그러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네? 뭐? 자. 자민이 오늘 타임이 다 된 것 같고 20분이 넘어 버렸다. 자 다음 시간에 자민이는 오늘 했던 걸 다시 한 번 더 할 거야. 네. 그래서 금요일 날 하겠네요. 추석 지나고 나서 하겠죠. 참 추석 때 어디 가나? 네 추석 때요. 할머니 집 갈 수도 있고. 엄마한테 할머니 집 가자 했으면 아빠가 백신 오늘 맞는다고 아빠 팔 안 아파